한반도의 심장. 불가리아 소피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오래된 역사의 느낌을 전해준다. 셀 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냉혹한 공산주의 시절을 거치면서도 문화와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온 불가리아. 아름다운 자연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 속에서 안식처 같은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과 장수의 고장. 한때는 잊혀지는 듯 했지만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하는 동유럽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불가리아로 간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는 불가리아. 발칸 산맥을 한가운데 품고 있는 불가리아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산악국가 중 하나이다. 한반도의 절반만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800만이 채 되지 않는 나라. 아직은 EU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신들만의 통화 레바를 쓰는 불가리아 여행은 수도 소피아에서부터 시작한다. 불가리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흔히 체코나 터키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소피아에 도착한다. 소피아역에서 나오자마자 이용할 수 있는 트램은 배낭여행객의 든든한 발이 된다. 나는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일 이용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트램의 일일 이용권은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트램을 한 번 타는데 500원 정도임을 생각하면 무척 경제적이다. 트램이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까지 전광판에 나오니까 더욱 편리하다. 내가 탄 트램은 1번 노선. 트램의 1번 노선은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데 소피아가 어떤 모습인지 한눈에 알아보기에 더없이 좋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소피아는 고풍스러운 건물 속에 현대적인 모습들이 오밀조밀하게 자리 잡은 21세기 유럽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트램에서 내린 곳은 소피아 시내를 여행하는 기준점이 되는 곳. 스베타 네델리아 광장이다.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엔 레닌 광장이라고 불렸던 이 광장은 소피아 시민들에겐 잠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스베타 네델리아 광장을 소피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저마다 손에 든 물통에 받는 물은 천연 온천수. 도심 속에서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는
소피아 시민들에겐 소박하지만 생활 필수품인 약수다. 니야 소피안츠 시나리보미 почти само такава вода пием. И е приятна. Колко често идвате да посетите? Ами като свършим, аз сега съм дошла с много малки. Ами тя си тече нон-стоп. Просто не се спира, за да не се прекъсне това дебита на водата. Това е минерална вода, която има и лечебни свойства. Но не е много силно минерализирана, може да се пие продължително време и без да има някакви заболявания, просто така с профилактична цел. Има ли специфична болест от... Има, но аз много не съм наясна точно. Мисля, че за стомашно-чревни заболявания е най-хубава. Да, за бъбреците също. Санеса хвърло неряуна гъси анира,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이기 때문에 이곳의 물은 온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물 한 병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여행자 입장에선 길 가다 느낄 갈증을 생각하면 한 병 가득 받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한여름 볼거리가 많이 있는 스베타 네델랴 광장 주변이지만 길거리는 생각보다 한가했다. 1989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불가리아는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대통령궁은 소피아를 방문한 여행자에겐 필수 코스 중의 하나다. 1시간 반에 한 번씩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에는 어느새 여행자들로 북적인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단출한 교대식이었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온다. 대통령궁 뒤로 들어가면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보물이 숨어있다. 로마 목욕탕의 흔적을 앞자락에 두고 서 있는 게오르그 교회는 그 역사가 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피아의 이름은 세르디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방의 수도였던 세르디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만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좋아했고 이 교회와 함께 많은 건물들이 그의 명령에 의해 지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20세기 세계대전 중의 격심한 폭격에 그 모습을 온전히 남기지는 못했다. 경외감마저 일으키는 거대하고 화려한 사원.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은 불가리아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비이기도 하다. 로마와 동로마 시대를 거친 후 또다시 500년이 넘는 세월을 터키의 식민지로 지내야 했던 불가리아에 비로소 독립이 찾아온 것은 19세기 말. 이 사원은 당시 불가리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러시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7,0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대한 사원은 화려한 실내 장식도 그 규모에 못지않다.
불가리아는 인구의 85%가 불가리아 정교를 믿는다. 그들에게 불가리아 정교는 종교임과 동시에 정체성이자 자존심이기도 하다. 터키의 500년 지배 아래서 불가리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종교였다. 핍박의 세월을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불가리아엔 또 다른 종교 암흑기가 찾아왔다. 공산주의 시절,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마저도 금지됐고 사제의 수도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수록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지금은 조그만 쪽지에 쓰는 기도문에도 정성을 다한다. 아, 네. 그건 нечто лично и не мисля, че можете. Не мисля, че е редно. 불가리아에서 성인은 완전 무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생 죄를 뉘우치며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다. 그렇듯 불가리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도 순수하기 그지없다. 불가리아의 또 다른 자존심. 그것은 바로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키릴 문자다.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이 사용하는 키릴 문자는 이곳 불가리아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주변국에 비해 대단히 높다. 동방 정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불가리아에 온 키릴로스와 메소디우스 형제. 그들이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키릴 문자는 영어식 알파벳에 익숙한 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흔한 단어조차 낯설게 만든다. 지친 몸을 쉬어갈 카페는 물론이고 호텔이며 레스토랑이라는 글자까지 여행자가 익숙해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나는 불가리아에서 머물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시내 빽빽이 들어선 건물 속에서 왠지 호기심이 가는 이름. 아트 호스텔에 몸이 이끌렸다. 입구에 있는 이 여자도 여행자인 것 같은데 나처럼 이름에 이끌렸을까? I think the word art appealed to me. I think it's cool. Must come nice people and it's true. It's really nice here. Usually we spend our time in the garden and that's true. I really love this garden. It's a nice way to meet people here. Yeah. So is there a garden back here? Yeah. Is it good? It's really nice, yeah. 복잡한 시내에 있는 호스텔인데 정원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낡은 건물에 어울리는 소박한 정원. 이미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정원은 보기만 해도 한가로움이 느껴진다. 아트 호스텔의 실내는 역시 이름답게 예술적인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불가리아 전통을 느끼게 하는 실내는 아니었지만 보헤미안 스타일의 컬러풀한 장식은 세계를 떠도는 배낭 여행객들에겐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쉼터가 될 것 같다. So you know, free. Everything is free here. All the sins. You can drink and have party and so on.
자유로운 분위기만큼 호스텔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4인실의 경우 우리 돈으로 15,000원인 13유로.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도미토리 식방은 10유로라고 한다. 같이 쓸 수 있는 부엌과 샤워실도 있으니 내 집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가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 문화들을 시내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찾은 전통 공연 식당 체베르메토는 불가리아의 전통 춤을 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고기와 야채를 냄비에 담아 푹 쪄낸 전통 요리 카바르마와 유럽에선 흔하지 않은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내 입맛을 돋구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무대로 나왔다. 전통 복장을 하고 나온 남자들이 추기 시작한 춤은 호로라고 불리는 불가리아 전통춤. 오늘 춤의 주제는 불가리아가 터키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을 남자들의 용기와 여자들의 애틋한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열을 지어 허리를 손으로 잡고 뛰면서 추는 호로춤은 언뜻 어지러워 보이는 발놀림이지만 남자들에게선 박진감이, 여자들에게선 생동감이 넘쳐난다. 무용수들의 공연이 끝나고 이젠 관객들이 호로춤을 경험해 볼 차례. 간단한 기초 동작만으로도 아이처럼 뛰놀며 식당을 휘젓는 재미는 불가리아의 밤을 잊지 못하게 할 것만 같다. 불가리아의 아침. 사람들은 빵가게 앞에서 아침 요기할 거리며 며칠간 먹을 빵을 고른다. 그중 불가리아식으로 결을 내어 구워낸 페스트리 빵 반입자는 아침 식사로 단연 인기다.
80 от 50 стотинки. Еди ти, не знам, преготви да ти имат някаква разлика. Аз лично не, но съпруга ми и сега, понеже имам рожден ден, съм дошла да си купя да почерпя колегите на работата. А вие по какво харесвате най-много в баницата? Ми просто вкуса. Това е вкус, който всички българи са свикнали. Мерси много. Баницата масън. 잘 반죽된 밀가루를 종이처럼 얇게 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차곡차곡 접어서 결을 만든 반죽에 기호에 맞게 속을 넣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시레네라고 부르는 하얀 치즈다. 오븐에서 알맞게 구워낸 바니짜. 바니짜의 빛깔에서부터 나오는 고소한 맛이 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바니짜로 아침을 해결한 나는 소피아에서 가장 큰 시장 제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제스키 바자르는 레이디스 마켓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별히 살 것은 없었지만 한 도시의 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곧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기에 나는 늘 시장을 찾는다.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으로 향하는 길에는 벼룩 시장이 매일 열린다. 소피아 벼룩 시장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공산주의 시절의 물건이 유난히 많다는 것. 불가리아 사람들은 가끔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는 푸념들을 하는데 아마도 이 벼룩 시장은 그들의 향수를 조금은 달래주는 곳이기도 한 듯하다. 벼룩 시장 한켠에서는 아예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도 있다. 제스키 바자르에서는 없던 불가리아 전통 무늬를 수놓는 모습이 내 관심을 끌었다. Какво представляват? Представляват националната носия на България. Национална носия, фолклорна носия. Имало и блузи тук, нали, и по ръкавите, и тук. Това, което го изваждам от тях, го пресъздавам тук. Са по-съвремени. 전통 의복을 장식하는 데서 비롯된 불가리아의 자수공예는 저 옛날 집안에서만 생활했던 불가리아 여인네들에겐 훌륭한 취미생활이었다. 소피아의 국립 해외 미술관에서는 매주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화려한 전통 자수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화음을 맞추는 여성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불가리아의 7개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음악인데, 이렇게 여성들만의 합창단으로 만들어내는 화음은 불가리안 보이스라고 불린다. И тъй като по-голямата част от българския народ са жените, те пеят и е хубаво, когато се обединят, защото тогава звукът е много красив, много интензивен, много обемен и по този начин посланието стига много далеч, посланието на песента.산 속에서 퍼지는 메아리 같은 불가리안 보이스. 나는 그 화음을 귀에 간직한 채 불가리아 남부 릴라 산맥으로 향했다. 내가 우선 도착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릴라 수도원. 분주한 현대사회와는 격리된 채 산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릴라 수도원은 그 고즈넉함으로 순례자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 10세기에 설립된 이래 수차례의 화재로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지만 릴라 수도원은 지금도 불가리아 정교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릴라 수도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당은 입구에서부터 그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 곳 빈틈도 없이 장식된 성당의 내부는 불가리아의 독자적인 종교예술을 꽃피운 장인들의 땀이 그대로 배어난다. 300여 개의 수도사 거처가 있는 릴라 수도원은 비어있는 공간을 여행자에게 유료로 개방한다. 숙박료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 특별히 붐비지 않는다면 각 일행에게 하나의 방을 내주기 때문에 유스 호스텔의 번잡스러움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4층 구석에 있는 55호실. 아무런 장식 없이 검소함이 물씬 풍기는 수도사의 방. 이곳이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보금자리다. 릴라 수도원에 짐을 놓고 나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곳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서다. 릴라의 산자락에서 만난 노인은
자기가 풀을 먹이는 소와 양들처럼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 듯했다. 에, 도아 빅. 도아 빅에 네케도 코 700 kg. 자, 1000 달러. 1000 달러 ще е пари. Значи 3 години, най-пре сметка за 3 години колко се пада, нищо, защо остава за мен, нищо, той си самоизел. Това е фуражи, това е сено. Зимно време няма що да пасат, всичко ги храним. Лошо, тук ако влезе му европейски нещо, ако се опремем, не ми се верам. Не. И оттам ще ни изгонят. Галсурок орявозинен сам. Забонжуе мулькерл таго. Санопарол ие ёльсими норёкхаджиман. Кы иймёнэсо симэзинен нокминва доши нодонжае бингонэн. Булгариява гатын ет донгуккони гёкко иннэн гонтонжогин хёнзангимэл. Нанэн ёгисодо нэккил су иссотта. 보리슬라브 씨를 따라서 들어간 그의 집 부엌. 가족이 일주일간 먹을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는 펜카 씨는 그의 며느리다. 끓인 우유를 식히고 유산균을 넣어 하루 저녁을 놔두면 된다는 불가리아의 전통 요구르트는 만드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했다. 큰아들 레외와 함께 사는 보리슬라브 씨. 그의 아들은 원래는 은행원이었지만 다니던 은행이 도산해서 지금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나라가 процъфтява. Имаме страшен климат. 4 годишни времена. Приказка ни държавата. Аз не знам какво ни липсва. Всичко имаме, дето се вика дар Божий, така мога да го кажа. Имаме всичко тук, всичко се ражда. Туризъм, земеделие, промишленост, лека промишленост. Всичко може да се прави както трябва. Не знам какво ни липсва на нас. Орион салимизиман, къжо счо синаганен ёенджаегедо, 함께 식탁에 음식을 나누는 보리슬라브 씨의 가족. 그들이 나눠준 요구르트의 맛은 순박한 불가리아 농민의 훈훈한 인심에 상쾌함을 더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릴라 수도원을 떠나 불가리아의 중부 카잔루크로 향했다. 카잔루크로 가는 길은 흔히 말하는 장미의 계곡. 철이 지나 잎만 푸르러서 아쉬웠지만 벌판에 가득한 장미나무는 전 세계 장미 오일의 80%를 생산한다는 불가리아의 진면목을 실감나게 한다. 인구 5만의 조그마한 도시 카잔루크는 장미의 계곡 속에 있는 장미의 도시다.
불가리아에 오일 추출용 핑크빛 장미가 들어온 때는 18세기. 원산지는 시리아였지만 이곳의 기후 조건이 훨씬 유리해서 자연스럽게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작물이 됐다. 18세기에 장미가 들어오면서 장미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됐다. 기술 발전으로 질 좋은 장미 오일이 더욱 많이 생산됐고 화장품과 향수 회사가 많은 서유럽과 미국에까지 수출하게 되면서 카잔루크의 장미 오일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불가리아의 장미 오일은 그러나 시련도 많았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오일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산주의 정권 시절엔 서방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명성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고 있다. Because we are not allowed to mix old flowers with new flowers. That means that we a lot of roses are brought here, many tons of rose flowers. We have to finish everything from the day, distillate everything, and then we have to start the new roses from the next day.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과 가깝게 지내온 꽃 중 하나인 장미꽃. 클레오파트라가 장미 오일로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듯 카잔루크의 장미향은 여행자를 유혹한다. 카잔루크에서 북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달리면 벨리코 뚜르노보가 나온다. 절벽에 매달린 듯 빽빽이 들어차 있는 집들. 불가리아의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벨리코 뚜르노보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벨리코 뚜르노보는 터키의 지배를 받기 전인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던 불가리아의 수도였다. 짜레베츠 언덕에 있는 성은 그때 왕궁이 있던 곳. 터키의 침략으로부터 왕궁을 지키기 위해 3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무너지고 수도로서의 영예도 사라졌다. 지금의 벨리코 뚜르노보는 불가리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다. 길거리 상점마다에는 불가리아 전통이 숨쉬는 기념품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벨리코 뚜르노보를 구경하며 걷다가 나는 아기자기한 공예점을 하나 발견했다. 이곳에서 아버지 때부터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25년. 이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인형들은 불가리아 전국 각지로 보내진다고 한다. 불가리아 국기의 색인 녹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목각 인형들. 투박하지만
왠지 정감이 간다. 소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들른 곳은 해발 1000m에 자리한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 코프리부슈티짜. 코프리부슈티짜의 경사진 골목길을 건너라면 원색으로 칠한 아기자기한 가옥들의 풍경이 정겹게 다가온다. 코프리부슈티짜는 불가리아 역사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곳 중 하나. 칼라체프 다리는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4월 봉기에 총성이 울렸던 곳이다. 1876년에 일어난 4월 봉기의 주역은 카블레시코브라는 약관의 청년이었다. 그는 터키에 대항하는 봉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군대를 조직했다. 4월 봉기의 지도자 격이었던 카블레시코브는 결국 붙잡혀 터키로 끌려가던 길에 자살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 코프리부슈티짜에는 100년이 넘은 여러 개의 전통 가옥들이 박물관이 되어 남아있다. 4월 봉기에 참여해 죽음을 당했던 오슬레코브의 집도 그중 하나. 부유한 상인이었던 오슬레코브의 집은 불가리아 전통가옥 건축과 잘 보관된 민속품들로 유명하다. 2층은 주로 연회를 베풀던 곳. 아늑해 보이는 가구와 정갈한 장식은 불가리아인의 검소한 생활을 보여준다. 코프리부슈티짜에서는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기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시내 광장에 있는 여행자 정보센터에서는 숙소 리스트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머물 수 있다. Is in all style is one moment. Trojanu Vakols, Bozu Vakols. And gallery restaurant is all style. Many restaurants in Koprivnica is in all style. 내가 고른 집은 언덕 피탈에 있는 전통 가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이다. 잠시 전에 들렀던 하우스 박물관들처럼 넓고 화려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통 가옥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준다. 게다가 숙박료도 우리 돈 15,000원 정도이니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럽다.
소피아로 돌아온 마지막 날 아침. 나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소피아에는 유난히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다. 그저 작은 잔디밭에 나무 몇 그루와 벤치 몇 개 놓여 있는 게 고작이지만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나오는 공원들은 도시에 여유를 더해주는 것 같다. 공원을 몇 개 지나 내가 찾아간 곳은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이반 바조프의 박물관. 이반 바조프가 죽을 때까지 28년간 살았던 집이 그대로 박물관이 됐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인 이반 바조프는 불가리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문학가다. 19세기 말 불가리아의 격변의 역사와 함께한 이반 바조프는 그의 대표 소설 멍에를 통해 터키에 대항하는 불가리아인의 용기와 희생을 묘사했고 이 책은 불가리아 사람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한국에서 온 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박물관 관리인이 나를 어느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꺼내준 것은 한국어로 된 이반 바조프의 시집.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어판이 신기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에서 발행된 책이었다. 새삼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반 바조프는 상상이라도 했었을까? 두 차례에 걸쳐 해외로 망명했던 이반 바조프. 첫 번째 망명은 4월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터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그의 두 번째 망명은 불가리아를 해방시켜준 나라 러시아를 반대하는 글을 잡지에 실었기 때문이었다. 불가리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그의 창작력을 불태운 이반 바조프. 죽는 날까지 그가 그의 펜으로 민족의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조국 불가리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었다. 인류의 기억에서 잊혀져버린 나라와 민족들은 얼마나 많을까? 역사의 대부분을 타민족의 지배 아래 살아야 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은 불가리아. 21세기가 가져온 변화는 여전히 이곳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발칸반도 가득 퍼질 장미향을 기대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 불가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